art theft. An unsolved art robbery. Art theft 하면은 뭐야? 그쵸? 예술 미술품 도난 사건이라고 이름 붙일까요? 네, 맞아요. 예. 해결되지 않은이죠? 해결되지 않은 리텐슈타인이라는 작품 아세요? 아, 네. 미술 시인트걸은 바로 있어요. 동티로 예. 아세요? 뒤샷 아세요? 아, 그 미술 쪽으로 선생님 잘 몰라서. 아, 그렇군요. 미술 혼자 아세요? 그렇죠. 자, 수업 갑시다. 재밌네요. 예, 미술품 해결되지 않은 미제의 네. 이렇게 해석될 거고요. 미술품 강도 사건이겠죠? 네. 네. 다음에 가봅시다. 길어요. 네. 맞아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20분 가자. 문장 재밌는데 이거. 네, 지금 정확히 40분이에요. 네. 이게 뭐? 정확히. 뭐야, 저 시간 왜 갑자기 저렇게 됐어? 몇 시인데? 40분이야. 가봅시다. 시작! It was one of the greatest art thefts in history. It was one of the greatest art thefts in history. 역사상 가장 큰, 가장 엄청난 미술품 도난 사건 둘 중 하나이죠. One of S. 기억해주세요. 지나갈게요. March 1990, two thieves stole 13 pieces of art from the 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 in Boston. 네, 여기 지명이 있어서 지명은 좀 제외하고요. 어디로부터죠, 그죠? 여기까지 다 이름이네요. 이름 박물관이고 보스턴에 있고요. 보스턴 영국이죠? 네. 그리고 또 날짜가 있어요, 그죠? 1990년 3월이네요. 그리고 두 명의 강도들이 stole 하면은 steal의 과거형이죠? 훔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열쇠 조각의 열쇠 개의 그 미술품을 우리가 말한 그 장소에서 훔쳤어요. 가능하겠죠? Valued at $500 million, it was the largest private art theft ever, and for decades it has gone unsolved. Valued 하면은 가치를 매기면 뭐 이런 뜻이죠. 가치를 500만 5억 달러예요. 한국 달러 5억 달러. 세계 기준으로 그렇죠. 5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된 이런 뜻이죠. 그것은 largest private한 뭐죠? 사적인 공적인이 아니라 사적인, 그쵸? 가장 큰 그 ever 하면은 현재까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때까지 가장 큰 개인 미술품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And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it has gone unsolved. 이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제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The 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 is unique in the art world. 네.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뮤지엄은 어떻대요? 유닛 하면은 그쵸 독특하대요. 독특. In art world 하면은 예술의 세계에서 이런 뜻이죠. 미술계에서. Founded in 1903, it is the only museum where the art and the building are part of one person's private collection. 1903년에 어떻게 된? 설립된 이거죠. 설립된 이곳은 그것은 유일한 박물관입니다. Where the art and the building are part of one person's private collection. 한 사람의 사적인 수집품에
일부들이 있는, 그쵸? 네. 그리고 미술품과 건물이 바로 뭐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 소장품의 일부인 미술품과 건물이 유일한 박물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괴티 박물관이라고 나왔어. 그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사적인 박물관. 이 사람이 부유해서 그냥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박물관에다 소장을 했더라고. Gardner was a collector of art who acquired many pieces on her travels to Europe. 네, 어디를 여행했을까요, 가드너는? 이걸 보니까 유럽을 여행했죠, 그죠? 유럽 여행 중에 많은 작품들을 acquired 하면은 획득한이란 뜻이죠. 그 획득한 사람이었습니다. Gardner was a collector예요, 그죠? Collector에 대해서 후가 지금 받아서 설명하고 있어요. 미술품 수집가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네. 네. She eventually opened her museum to the public so she could share her art with the world. 네. 그녀는, 가드너가 그녀였네요, 그죠? 마침내 열었어요, 그녀의 박물관을. 뭐뭐 하기 위해서? 아, 누구에게? 대중에게, 그쵸? 그래서 그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예술품들을 누구에게, 어디에다가? 세계에다가, 그쵸? 오늘은 어려운 문장 맞네요, 그쵸? 네. 네. Two thieves disguised as police officers knocked on the museum's door late at night on St. Patrick's Day. 네, 두 명의 도둑들은 disguised, 변장하다 했죠? 변장했어요. 누구로 변장했어요? 무엇으로가 되겠네요? 경찰관들로 변장했대요. 정말 기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knocked 했대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On the museum's door, late at night, on Saint죠? 이건 Saint Patrick's Day. 그러니까 성 패트릭의 날에 늦은 밤에 박물관의 그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리면서 경찰관으로 변장했습니다. Because of the holiday, there were festivities. 여기 사람 이름인데요. 성 패트릭 하면 이제 거기는 아마 가톨릭 국가일 거예요. 좀 순교를 했거나 뭐 좀 기념할 만한 분이신 거죠? Activities all over the city. 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Because of the holiday, there were festivities all over the city. 네. Because of 하면 명사 들어와야겠죠? Because of 전치사 있으니까. 그래서 holiday, 그 휴일 때문에 there were 무엇들이 있었어요, 그쵸? 네. Festivities가 있었죠. Festivity 하면 뭐겠어요? 축제. 그쵸. 그러니까 축제들이 있었겠죠? All over the city 하면은 그 도시, all over 하면 곳곳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곳곳에서. 됐죠? The police officers told the two guards that there was a problem outside. 네, 가짜 경찰관들은 말했어요. 두 명의 경비원들에게. 여기도 두 명이었네요. 근데 왜 잤는지 모르겠죠? 뭐라고? There was a problem outside. 바깥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1 of the police officers looked at the guards. Once inside 하면은 일단
일단 안으로 one of the police officer 그 가짜 경찰관들이 경찰관들 중 한 사람이 looked at the guard 그 경비원을 보았어요. I have an arrest warrant for you, he said. 체포 warrant 하면 영장이죠. 여러분들이 평생 안 쓰는 단어이기를 바래요. 체포 영장입니다. 당신에게 당신을 체포하는 영장이 있습니다. 영장을 가져왔습니다. That's when he put handcuffs on the guards. 네, handcuffs 하면 뭘까요? 네? Handcuffs. 수갑. 그쵸, 수갑이죠. 그때, 그때가 that is when 언제였어요? He put 바로 그 경비원들을 바로 수갑을 채울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서 바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수갑을 채우면서 얘기했다는 거야. 당신은 아, 그 가짜는 참. 그걸 당한 사람도 참 너무. 바보. 그쵸? The thieves stole art from all over the museum. 네, 그 도둑들은 stole art. 그 미술품들을 훔쳤어요. 어디로부터? Or, or 또 나오네요. 그죠? 박물관 곳곳에서 이렇게 되겠죠? During the robbery, they set off an alarm when they tried to take a Rembrandt off a wall, but they quickly smashed it. 네, 여기서 set up 기억할 만해요. Set up 하면은 뭐요? 올리다. 그렇죠. During 하면은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강도하는 동안, 강도질하는 동안 그들은 알람은 울렸어요. 알람이 울렸는데 when they tried to take a Rembrandt of a wall. 렘브란트의 그림이 참 유명하죠. 그래서 take a Rembrandt를 take off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응? take off 하면 떼내다예요. 벽에서 떼내려고 try to 시도하다 그러니까 벽에서 떼어내려고 시도할 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the thieves finally left the museum. 하지만 그들은 quickly smashed it. smashed 아까 뭐라 그랬어? 내려부신다. 그지? 아, 그거 잘 기억하네. 그것을 때려부시다. 그 빨리 빠르게 때려 부셨어요. Rembrandt off a wall, but they quickly smashed it. The thieves finally left the museum 81 minutes later with their stolen art. 자, 그 강도들은 마침내 left 떠났어요. The museum 그 뮤지엄을 81분 후에, 그쵸? With their stolen art, 그들의 훔친 미술품들을 들고 이런 뜻이죠. The stolen art included The Storm on the Sea of Galilee by Rembrandt, Landscape with an Obelisk by Flink, La Sortie de Passage by Degas, and The Concert by Vermeer. 네, 그 훔친 미술품들 중은 포함됐어요. 이제 여기 이제 작품 이름이 나오는데 처음에 건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죠.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 렘브란트 거고요. 그다음에 플링크라는 분의 오벨리스크가 있는 풍경. 그다음에 드가 들어봤죠? 드가의 체중 어떤 가드. 쌤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드가 여기 드가의 체중 측정소의 출구. 그 다음에 체중 물어봐요. 측정소의 출구. 측정소의 출구. 예. 그 다음에 베르메르의 베르메르요? 베르메르. 여기 베르메르의 합주가 있었어요. 포함됐어요. 자, 지나갈게요. 그죠? The next morning, workers found the art gone. And the guards still tied up. 네, 다음 날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직원들이 found 찾았어요. 그 art가 곤한 상태를, 그쵸? 어떻게요? 미술품이 사라진 것을.
찾았죠? 그리고 and the guards 그 경비원들이 여전히 still 부사죠. 여전히 tied up 묶여 있는 것을요. 네, 그들은 immediately 하면 즉시죠. 부사야 또 여기 called 불렀어요. 누구를요? 경찰을 불렀고요. An investigation 하면 수사예요. 수사. 수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달락입니다. Some called the robbery dumb because paintings are notoriously hard to sell, but others claimed the thieves were very professional. 네, someone이죠. Someone. 어떤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 강도들이 멍청하다고요. 왜냐하면 그림들이 notoriously 하면 악명 높게 이런 뜻이에요. Hard to sell. 악명 높게 힘든데요. 뭐하기 힘들어요? 팔기에 힘들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some 의 지금 반대말이에요. 말하자면 대조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주장했어요. 그 도둑들이 were very professional. 어떻다고요? 매우 전문적이다고요. They weren't art experts and had likely been paid to steal the art. 그들은 weren't art experts. 뭐뭐 하진 않았어요. 미술품 전문가들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리고 had been과 be paid to가 같이 있어요. be likely 한 뭐뭐 할 것 같아죠? 그리고 had been paid니까 받았었을 것 같아 이렇게 되겠죠. 뭐에 대해서? To steal the art. 미술품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뜻이죠. Today, the art has still not been found. 다시? 이거? 그러니까 이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갑론을박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멍청하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였다, 이렇게 전문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술적으로 전문가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그 미술품 훔친 데 돈을 받았을 것 같다. 그 정도예요. 괜찮죠? Empty frames hang. 아이고 벌써 한 장 지나가네. 다시. And had likely been paid to steal the art. Today, the art has still not been found. 와, 아직까지 현재 어때요? 그 미술품들은 has still 부사예요. 여전히 어떻게요? 발견되지 않았죠. Empty frames hang where the paintings were. Empty frames. 빈 그 틀만. 틀들이 hang 걸려 있습니다. 어디에? The paintings were. 그 그림들이 있던 자리에. 그렇겠죠? 네. They are reminders of what was stolen. 자, 여기서 reminder 하면은 기억나게 하는 것, 상기시키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